승부를 결정할 시간 특사 라이브. 자, 오늘 뭐 남자 게스트들 특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1, 2부에서는 인피니티의 완전체가 왔었고 여기는 또 멋진 남자 또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자, 남성미 물씬 넘치는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죠. 자, 짐승돌 몬스타엑스의 첫 유닛입니다. 션우 형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션우 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이분은 김종국의 뒤를 잇는 어쩌면 이길지도 모를 언제 그랬대? 근육 헐크 발라더 양다리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조금 더 근육질이 된 것 같아요. 전에 왔을 때보다 조금씩 근육이 늘고 계속 있어요. 늘어. 계속. 사실 근데 체중... 마이크를 대시고. 예. 네, 사실 근 뭐 체중은 똑같은데. 체중은 똑같은데 근육량이 늘어나는구나. 뭐 그런가 봐요. 사실 저는 저 맨날 보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운동은 꾸준히 계속 하는 거죠만. 네, 아무래도. 오, 그럼 좋아지지 계속. 몇 시간 정도 하세요 하루에? 아, 근데 이게 참 뭐랄까 좀 오해가 있는데요. 사실 몸이 이렇게 좋으신 저 말고 다른 분들도 하루 종일 운동을 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죠. 한 뭐 2시간, 네. 3시간 하루에? 아니, 저는 1시간? 1시간 반? 그걸 매일 하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것도... 1시간 그렇게 매일 먹으면 또 이렇게 되고. 아, 오히려 잘 먹어야 되는데. 네. 어떤 걸 먹느냐. 어떤 걸 먹느냐. 다! 꾸준히 골고루 뭐든지 꾸준히 하는 건 나도 뭐 팔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다 먹어. 예. 가슴 뭐 다 먹어. 뭐 운동하면 또 우리 현우도 아, 빠지지 않죠. 세 분 다 좋아. 네. 네. 아, 운동 저도 꾸준히 하긴 하는데 아,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도 좋아. 우리 형원도 몸을 엄청 키웠다고요. 되게 귀엽게 생긴 얼굴인데 아, 몸을 벗으면 되게 화가 나 있는 거죠.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왜? 두 분 앞에서는. 네, 두 분 앞에서는 조용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 보고 얘기하면 됩니다. 네네. 이렇게 보고 얘기하려고요 오늘. 나 보고 반응이 편할 거예요. 네. 와, 양다일 씨가 뭐 전에도 뭐 언급을 했지만 김민재 선수 닮은 걸로 조금 유명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제 가셨죠. 네. 개인적으로 DM이나 이런 건 안 놔둡니까? 아, 뭐 그러지는 않았고요. 제가 또 약간 그렇게 비비는 걸 잘 못해가지고. 아, 비비. 네, 그러지는 않았는데 항상. 네. 마음속으로 엄청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김민재 연락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괜히 형제 갖고 있잖아요. 느낌. 왠지 연락을 할 것 같고 이런 느낌. 그런 친구 있잖아요. 우리 진짜 나 저 친구 진짜 닮은 것 같다 이런 친구들. 저는 같이 하고 다니는 그래 문세윤, 김준현, 유민상 다 같이 김민경계 다 붙어다니잖아요 그냥. 예, 그러고 있어요. 예, 아, 예. 김민재 씨가 벌크업을 하고 나온 것 같다고 김민영 씨께서 보내셨어요. 예. 자, 우리 몬스타엑스는 3년 만에 나오셨어요. 네, 네. 천우 씨가 그 사이 군복무를 마쳤고. 네. 예. 첫 번째 유닛이에요. 맞습니다. 네. 선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왜 두 분으로 유닛이 된 거죠? 일단 아무래도 그 키라든가 이렇게 보였을 때 그런 그 그림체가 좀 잘 어우러진다. 아, 생각이 멤버를 들어서. 먼저 선택을. 네. 해서. 네. 가장 멋진 멤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누가 잘생김 막 이래. 잘생김 순으로 했다고. 하이, 감사합니다. 아, 홍보하시죠. 네. 네, 우선 저희 첫 번째 미니 앨범이고요. 앨범 제목은 The Unseen이고 타이틀곡이 Love Me A Little인데 이제 본연의 모습도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나의 모습까지 다 맞춰줄 테니까 나를 조금 더 사랑해달라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곡입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네네. 예. 또 형원 씨가 곡을 다 쓴 거예요? 직접 쓰고. 네, 또 이번에 또 운이 좋게도 또 처음으로 타이틀곡을 만들 수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그리고 잘 되면 이제 계속 가는 거죠 타이틀곡. 네, 그렇죠, 그렇죠. 자급자족 유닛이네요, 그죠? 네, 이번에 또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뽑혀가지고. 예. 그냥 내가 써서 된 게 아니다. 오, 진짜 좋다는 거 아니야? 아예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이거 잘 되면, 이게 뭐 앞으로 계속 이제 저작권료도 뭐 이제, 열심히. 예. 파이팅입니다. 꼭 잘 될 거라고 보고. 예. 몬스타엑스 민혁 주원 씨가 군복무 중인데. 아, 휴가 나왔을 때 챌린지를 시킬 예정이에요? 어떻게 해요 지금? 뭐 그때 되면 아마 활동이 끝나서 아마 좀 철 지난 약간 그런 느낌이 할 텐데 뭐 팬분들한테 보여주는 용으로 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네. 멤버들이 해주는 건 좋지. 네네. 네네. 혹시 그 이 아이돌이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분도 다른 분이지만.
우리 또 선배님이 제가 해드려요? 아 형들하는 것처럼 해. 아 제가 해드려요? 내가 해드려요? 아 제가 해드려요? 아 내가 하면 되지 뭐. 아 또 이런 피지컬로 하면은 되게 멋있을 것 같아가지고. 양달 씨도 춤 좀 추시나요? 시키지 마세요. 아. 노래 한번 워낙에 잘하시지만. 아. 안무에 또 현우 씨가 참여를 또 했어요. 노래는 아, 네. 형원 씨가 만들고 안무는 현우가 만들었어요? 네, 이번에 안무 직접 참여해서 댄서분들이랑 같이 이제 디렉팅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우와. 네. 안 어려웠어요, 형원 씨? 저는 사실 좀 어렵긴 했는데 그 좀 제가 원래 좋아하는 춤을 추는 사람이어 가지고 아, 진짜. 이걸 직접 배우니까 좀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맞는다. 네, 네, 네. 음악은 어땠어요, 우리? 형원이가 만든 음악은? 아 저는 이제 전 처음부터 너무 좋아했고 컨셉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네 좋은 얘기만 서로 좋은 얘기만 177 하나님이 아빠인 것 같아요 그죠? 어? 아, 내 딸 뺏어간 모내기네 반가워요 어. 이게 아빠인 것 같아 그죠? 아 그러네 선물 하나 뽑아드리죠 이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아 이제 몬스타엑스 선물 뽑아줬으면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대신 좋은 걸 잘 뽑아야 돼요 몬스타엑스 그렇지 팬 그렇지. 딸인 아빠 그렇지 아? 아버님 선물로 이걸 드립니다 하면은 아버님이 어유 딸의 아빠 사고지? 아 뭔가요 형원 씨 라면 좋은 거야 라면 좋은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예. 라면 좋은 거 나온 거예요 그죠? 아, 네. 후보를 봤대 좋은 거잖아. 예, 그래요. 아니 지금 이번 무대가 우리 두 분의 유닛 무대 중에 댄스 브레이크가 어마어마하다는 지금 얘기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음원을 틀어드릴 때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형원 씨 괜찮아요?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야호! 또 제대로야 또. 또 제대로야. 네. 오늘 뭐 눈도 안구 정화되는 날이네요. 아 그래서 잠시 있다가 네. 자 그리고 뭐야 놀란 분이 계세요? 3266님이 에? 저분이 양다일이에요? 아니 목소리랑 비주얼이랑 매치가 안 돼요. 대박. 대박을 못 치고 놀래가지고 티빅. 티빅 이렇게 써서. 대박을 못 치고 티빅. 노래만 듣다가 상상했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이렇게 봤을 때 보는 라디오 처음 보신 거죠. 저분이 양다일이라고 이렇게 된 거죠. 아 근데 사실 너무 많이 이런 말 들어가지고요. 근데 상당수의 좀 은근히 상당수의 발라드를 부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목소리랑 비주얼이랑 많이 다르시거든요. 왜냐면 KCM KCM 선배님, 종국 형님, 김종국, 양다일 세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없잖아요. 그러네요. 미안해. 아 황치야. 더원. 아 맞아요. 더원이 있네 더원. 은근히 찾아보면 많아요. 네. 자 양다일 씨 신곡 공보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싱글로 돌아온 더블 싱글로 돌아온 양다일이라고 하고요 타이틀곡은 미워하며 사랑하는 일이라는 미워하며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미워하면서 사랑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굉장히 깊게 하다 보면 되게 사랑한 만큼 어떤 뭐 서운한 감정도 많이 올라오고 기대하니까 네 기대하니까 항상 그게 비례를 하잖아요. 누구보다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을 땐 누구보다 친구한테도 안 할 말들을 하고 서운하니까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또 다음 날이면 또 없던 일처럼 또 사랑하고 이런 게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막 누구한테도 못할 말들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참 웃긴 말인 것 같다. 너무 미안한 말인 것 같다. 그렇죠. 아낌없이 주다. 네. 모자른 판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쓴 곡입니다. 미워하며 사랑하는 일. 방송놈들이 이딴 질문을 해오셨네요. 지금 미워하며 사랑하는 일. 이게 이제 두 가지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노래 제목이 양다일. 미워하는 일. 오씨 그러네. 양다. 미워하는 일 사랑하는 일 양다일이다. 두 개 다 일이다 이거는. 의미가 하나 더 생겼네요. 양다 일이다. 그게 관련이 있냐고 대답하는 질문 해왔는데 어때요? 네.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신선해요? 네, 오늘 의미가 생겼어요 하나 더. 네. 어디 가서 써먹으라는데 쓰시겠어요? 쓸게요. 어디 가서 써야겠다. 다른 데 가서 안 통했을 때 책임져. 네. 그러면 컬투쇼 방송놈들이 해준 거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다일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네, 무대로 모실까요? 아 노래 제가 하는 거예요? 네, 네 하는 거예요. 바로바로요. 미워하며 사랑하는 일 양다일. 예, 다일 씨가 양다일이 부르는 미워하며 사랑하는 일 양다일이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할 일 양다일. 아 진짜 제가 생각하는 게 양다일 씨의 노래는 근육에서 나오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너무 편하게 입고 나온 거 아닌가 갑자기. 아니요 더 멋있어요. 네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부터 양다일 씨는 컬트 쇼 오셨을 때 늘 편하게 입고 오십니다. 자 박수로 노래 전해 듣겠습니다. 베이브 생각해보니 이상한 거야 우리 늘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멀어지는 베이브 요즘 따라 더 걱정이 되는 거야 가끔씩 내뱉는 끝이란 말이 이루어지진 않을까 오랜 기다림이 그토록 기대한 그 사랑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 도망치고 싶기도 해 우리가 미워하며 사랑하는 일 매번 난 너를 탓하고 돌아서 후회하면서 내가 널 누구보다 사랑한단 게 오늘따라 미안한 말이야 만큼 지쳐가는 걸 굳이 함께 견뎌내는 너를 보면서 오늘은 말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긴 감정을 대신할게 널 너무 사랑해 오래 기다렸지 그토록 기대한 사랑만큼 채워주진 못하지만 이해할 수 없어도 곁에 있을 나라는 걸 그렇게 미워하며 사랑하는 우리 매번 감정에 속아서 멀어지기만 하면서 우리가 누구보다 사랑한단 게 그게 참 웃지 못할 말이야 너무 미안해지는 마리아 아우트로가 2분이 넘거든요. 제가 여기서 서 있어야 되는데 네 잘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까지 다 들어보시면 뭔가 여운이 되게 남고 좋네, 또 그런 음악이 이렇게 싹 이렇게 와, 마치 와. 뭐 뮤직비디오나 영화 한 편이나 이런 느낌의 스토리 있게 좀 들은 것처럼 노래가 가사말이 없어져도 살짝 여운이 남는 그런 아우트로를 많이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아우트로를 길게 남겨 놓으신 이유가. 아, 네. 약간
스토리를 좀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뭔가 노래를 다 끝나고 아우트로를 듣는데 어쨌든 내용이 되게 미워하며 사랑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너를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참 무색해질 만큼 너무 좀 미안한 단어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결말이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열린 결말식으로 아우트로 느낌을 살짝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는 약간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싶어서 만들어봤는데 괜찮으세요? 네네 좋아 좋아 선우 문자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네 중간에 황성호 씨 네 황성호 님이 이제 중간 간주 구간이 너무 뻘쭘하신 것 같은데 간주 구간의 스쿼트 어떠신지 퍼포먼스로 운동 발라더? 어? 뭔가 그런 느낌 화제는 되겠다 네, 화제는 되지만 이제 그때부터 노선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서 네, 감정을 깰 수 있으니까 송현주 씨가 혹시 근육이 노래주머니였나요? 진짜 약간 그런 느낌 있는 것 같아요 그 운동해서 성대조역 좀 이렇게 더 건강해지고 도움이 좀 되지 않아요? 아 오히려 안 돼요 아 그래?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좀 그 부분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있을 수 있죠. 사실 이게 운동을 할 때 쓰는 어떤 그런 힘이랑 노래를 할 때 쓰는 힘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게 좀 반대예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면 어떤 타겟 부위에 좀 집중을 하느라 힘을 좀 많이 쓰게 되고 호흡이 좀 그 들숨과 날숨이 들어가는 타이밍 아 이게 너무 전문적으로 가는데 아니, 근데 타이밍이랑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노래를 할 때 호흡이랑 좀 달라요. 아, 네. 아 하나 칠 때마다 네. 후하 후 하는데 이거랑 노래랑 뭐, 다르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가끔 노래하다가 그게 막 호흡이 뒤섞일 때가 있어요. 마이크 하나 들어 후 네. 마이크 한번 내렸다 후 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아. 그러면 이제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구나. 아, 그럼 안 되지. 아, 쓰는 호흡이 다르네요. 네. 형원 씨도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4243님이 양다일님 라이브로 방청석에서 들으니 완전 귀호강 폭염도 뚫는 목소리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여기 계신 거구나. 방청석에서 들으니 아 남성분이셨구나. 예, 예. 감사합니다. 여성 방청객도 기대했어요? 아 약간 글이 되게 여성스러우셔가지고 여성분이신 줄 알았는데 남성분이셨네요. 감수성이 높은 거죠. 저분이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세요. 아, 그래서 문장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아 그렇구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양다일님도 저기 선생님한테 선물 하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글귀 하신가. 아 고급만 돼. 자 중학교 국어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제가 라면보다 좋은 거 드릴게요. 야 라면보다 좋은 거. 과연 라면보다 좋은 거는요? 라면보다 좋은 거 같아요. 주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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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기름. 기름. 그렇지. 자, 요것도 현우가 하나 더 읽어볼까요? 네. 예슬이님이 제 남자친구가 다율 오빠 콘서트 가고 맨날 다율 오빠 노래만 들어서 혼내요. 맨날 안 지겹냐고. 안 지겨워. 들어도 좋아요.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예슬이 때문에 제가 다율 오빠 노래만 계속 듣는다고 혼낸대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왜 혼내시지? 질투하는 거지. 질투해. 질투하지 마세요. 네. 콘서트 7월 초에 단독 콘서트를 진행했었네요. 네네. 대박이 났어요? 그냥 하던 대로 했습니다. 뭐 크게 뭐 대박이 나고 뭐 아니고도 없이 그냥. 다일 씨는 콘서트 어떤 스타일로 진행하는지 궁금해요. 저요. 저는 사실 이렇게 라디오나 방송에서 나왔을 때랑 제가 제 콘서트 때랑 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 콘서트는 오히려 어떤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제 여긴 제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말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더 많이 하고 행동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인들이나 이제 회사에서는 좀 적당히 해라라는 말도 좀 듣긴 하는데. 그 정도 느낌. 근데 저는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라서요. 이렇게 보시는 거랑 제 콘서트 때 보시는 거랑 좀 그게 간극이 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죠?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고 실망하신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네. 콘서트 왔다가 저 사람 그런 뭐냐? 글도 봤어요. 제가 너무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게 말도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제가 생각했던 따뜻한 이미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보고 그래서 다음 콘서트 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니 그냥 이대로 사랑해 주시라. 바꿀 마음은 크게 없다. 그렇지 안 바뀌지 사람이. 네. 남자 솔직하신 분이네요. 자, 광고 듣고 4부에서 현우 형원 양다일 씨와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두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두시걸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두시걸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두시걸 투쇼 두시걸 투쇼 우러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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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축하드립니다. 자, 몬스타엑스의 첫 번째 유닛 형원 그리고 양다일 씨와 함께 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또 소개할까요? 네, 희수님이 양다일 오빠 어깨 자리 차지가 지금 2인분이에요. 내셨습니다. 예. 오, 진짜. 진짜. 옆에 내가 이렇게 딱 있어도 어깨가 거기다가 또 머리가 되게 작아. 아니요. 잠깐만요, 그만 해보실래요? 예예. 그래서 어깨가 되네요? 더 넓어 보이는 거야. 되네요. 네, 0809님이 이제. 모내게 빼앗긴 분 많으신가 봐요. 저도 와이프 뺏겼어요. 형원 씨 책임지세요. 형원 씨 팬인가 보다. 자, 와이프한테, 자, 남편한테 하나 또 주세요. 자, 딸 빼앗긴 아빠한테 라면 줬고요. 형원 씨는 와이프를 뺏긴 남편에게 뭔가요? 뭐예요? 식빵. 아, 괜찮네. 이런 식빵. 잠깐만. 이런 식빵. 이상하게 생각할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식빵입니다 하면 되는 거네요. 하필 이걸 뽑아가지고. 아, 좋습니다. 아, 간혜주 씨. 현우님 살이 엄청 빠진 듯해요. 얼굴이 주먹만 해졌어요 하셨네요. 살이 좀 빠졌어요? 네, 조금 뺐어요. 활동한다고. 일부러. 네. 뺄 게 있어요? 빠져요? 이게 살보다도 이제 조금 춤추고 좀 가볍게 하고 싶어가지고. 아, 춤을 춰야 되니까. 컨디션을 좀 중요시 생각해가지고. 역시나. 아, 군복무할 때 80kg까지 쪘었는데. 네. 지금 그러면 얼마나? 지금 한 72, 3kg 정도. 키가 있잖아, 키가. 네네, 그쵸. 키가 몇이죠? 80 몇? 80이요, 키가. 그런데 야, 지금 70이면은 사실 엄청 그렇게 마른 그러네. 딱 적당한 네, 적당한데. 아니요, 제가 마른 거예요. 그런가요? 80에 70 마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87에 몇이죠? 마른 거예요. 마른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우의 두 배야. 와. 김은희 씨, 유민상 씨, 우리 형원이는 편식이 심해요. 그거 좀 고쳐 주세요. 진짜요? 뭐 어떤 편식이? 뭘 못 먹어요? 아, 이제 안 먹는 건가? 그렇죠. 이제 좀 풀이나 야채를 안 야채 먹어. 아스파라거스 뭐 가지 이런 음식들을 조금 편식을. 아, 그런 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건 똑같은데 저랑. 차이가 없는데요. 그런 거 안 먹고 고기 좋아하고 그죠? 네네네. 네, 뭐 라면 짜장면 이런 거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고. 됐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 근데 왜 그래 진짜? 왜 그러지? 야채를 못 먹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몸에? 식감이 조금 안 맞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아삭한. 네네네. 말랑말랑한. 말랑말랑. 골고루 다 먹어도 예, 저처럼 되는 결과는 다른 겁니다. 예. 와, 우리 현우 형원 두 분은 서로를 과하게 존중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멤버끼리 서로를 존중한다고요? 의견 충돌이 없어요, 아예? 조금 뭐 둘 다. MBTI가 어떻게 돼요, 우리 현우? 부딪히는 거 안 좋아요. 현우가. 저는 ISTJ 나왔었어요. ISTJ. 네. 저는 INFP 나. 둘 다 I구나. 네. TJ하고 FP는 완전 정반대네요, 둘이. 그러네. FP는 즉흥적인 사람이잖아요, 되게. 네, 저는 완전 즉흥으로. 그리고 J는 되게 계획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둘이 잘 맞는 모양이다, 완전 다르니까. 다르면 잘 맞는 거고 또 비슷한 거는 또 안 맞는 거고 이런 또 되는 거예요. 합칠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런 거예요? 예. 너무 둘 다 계획하고 그러면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격이 조금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도 없고. 아, 그 서로에 관심이 없어요? 아, 그게 존중은 하는데 관심은 없구나. 존중을 해가지고 관심이 없는 서로 바꾸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안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 돈터치 네 범이 내 범이 딱 이렇게 있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좋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구나. 근데 형원 씨는 아직도 현우 씨한테 존댓말을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네, 제가 한 살 동생인데 저는 이제 존댓말을 아직 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줘요 뭐 이렇게. 네네네. 한 살 차이고 데뷔한 지 지금 꽤 됐는데 아직 형 형 이렇게 하자 안 먹어 형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는 조금 존댓말이 편해가지고 형뿐만 아니라 다른 형들한테도 다 좀 존댓말을 예의가 바른 청년이네요. 야,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제작진 얘기인데 선우 씨가 몰래 군기 잡는 거 아니냐고. 전 아니에요. 전 이런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아, 네. 뭐 몬베들은 알겠지만 네, 아닙니다. 네. 네. 착해요. 우리 현우 씨도 되게 따뜻한 사람인 것 같고. 자, 우리 형원 씨 야자 타임을 한번 가자고 지금 계속 밖에서 한마디만 시키고 반말 시키고 절대 안 하니까. 아, 형한테요. 형 뭐 이렇게 해갖고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죠? 형 오늘 끝나고 뭐 먹을 거야?
아 이거 먹자. 아니면 요구 사항 이렇게 안 해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뭐 아 예. 그러면 한마디만. 그래 한마디만. 컬투쇼 나왔으니까 말 많이 하고 가자. 네 형. 제안이네요 제안. 아 이게 뭐야? 참고로 DJ들은 운동 문외한이 문외한이라니요. 저도 운동 가끔 하는데 그걸 문외한이라 그랬어. 너도 알아요 운동에 이런 거. 운동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보라는데 글쎄요. 뭐 어떤 운동을 좀 주로 하는 게 좋은지 주로 궁금해요. 본인은 어떤 운동을 주로 많이 하세요, 우리 션우는? 저도 그냥 뭐 위주로 유산소 아니면 뭐 무게 치는 거 위주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 이제 활동할 때는 아무래도 땀 흘리고 유산소성 운동이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아 그래서 춤을 많이 추니까. 웨이트를 위주로 하고 평소에도 웨이트 위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살 뺄 때 뭐 먹 뭐 먹었어요? 그럼 살 뺄 때? 살 뺄 때 안 먹었겠지. 아니요. 아예 안 먹고. 저는 굶는 거를 굉장히 비효율적이라 생각해요. 아~ 진짜 운동한 사람들은 안 굶는데. 한 3끼에서 4끼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오, 저거. 아, 진짜? 네네. 살을 빼는데? 네. 대신에 이제 좀 클린하게 저는 좀 고기를 좀 많이 고기를 먹고 안 빼고 안 먹어. 채소 위주로. 네네. 형원이 거를 다 먹으면 되겠네. 채소 안 먹는 손. 그렇죠.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 해요. 네, 그렇죠. 네, 밥 시키면은 형원아 너 이 브로콜리 안 먹지? 내가 먹을게 이러면서. 아. 네, 채소 같은 거 제가 많이 먹고. 그러면 형 고기 안 먹지? 그 내가 먹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애초에 그 앞 접시에 고기가 몇 개 없어가지고 그거는 좀 손 안 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 야. 그럼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먹는 게 약간 한계가 있어갖고. 아, 그래서 요즘에 제가 조금씩 저도 도전을 하려고 포케 같은 조금 접하기 쉬운 음식부터 좀 도전을 오케이. 하고 있습니다. 채소가 네. 좀 먹기 편한 걸로. 네네, 좀 먹기 좀 간이 잘 돼 있는 그런 것부터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일 씨는 안 먹는 거, 못 먹는 거 있어요? 아니요, 저는 먹는 거는 진짜 너무 다 좋아해서 그리고 이게 또 한번 쫙 끝까지 빼고 나면요 세상에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 그 아스파라거스 말씀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진짜 맛있어 아스파라거스. 아, 진짜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꼬치에다 그치 그거 구워가지고 더럽게 있으면 얼마나 맛있어. 네. 그냥 그냥 먹어도 맛있어 아스파라거스. 네. 딱 데쳐도 맛있고. 극한으로 쫙 빼보면은 모든 게 맛있어집니다.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션우 형원 두 분의 신곡 Love Me A Little 한번 들어볼 시간인데 네. 자 그 엄청난 댄스 브레이크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죠. 네. 무대 퍼포먼스를 야, 저희가 네. 괜찮으세요? 물 한 모금 먹고 가세요. 아 네네 예예 예. 자 무대에서 Love Me A Little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몬스타엑스의 첫 번째 유닛 왜 두 분이 결성이 되는지 아마 그 형원 씨의 노래로 이제 만들어진 곡이기 때문에 키들이 멋있다. 자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뒤로 한 채 너만의 나를 마주해 널 위한 감정 조각한 알찐 겸 매일 새로운 내게 기댄 채 낯선 그 향기에 혼인 듯 오지 않는 너에게 난 오늘도 설레어 네 방에 갇힌 채 처사일 파고든 내게 한숨에 날 삼킨 poison More or less. 날 향해 조여오는 needle and a dread 겁먹을 필요도 없게 낯선 그 향기에 혼인 듯 오지 않는 너에게 난 오늘도 설레어 네 방에 갇힌 채
every minute after hour 네 숨결에 난 잊지 못할 pleasure You got me every minute after hour After hour oh. You got me every minute after hour 네 숨결에 난 feeling like a coward You got me every minute after hour After hour Give it to me like멋있어 멋있어. 야, 야 멋있네요. 약간 맨몸 운동하는 느낌 같은 그런 막 아. 느낌이 있어요. 네 일단 더 나가서부터 춤 안 춰도 그냥 서 있는데 멋있던데. 멋있어 멋있어. 그냥 서 있는데 멋있어. 감사합니다. 와. 아, 저 둘이서 하는 건 또 처음인데. 댄서분들 없이 둘이서 하는 건 처음인데. 아. 좀 멋있는데요 둘이만 해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와. 어둡게 해놓고 이렇게 딱 핀 조명 탁 둘이만 탁 해도. 또 제가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조명 떨어놓고 그냥 서 있어도 멋있긴 하겠더라. 자 윤서연 씨 거 우리 문자 다시 시켜서. 네 윤서연님이 보내주셨네요. 이거 돈 안 내고 봐도 되나요? 예. 그 정도로. 의료 공연 같은 느낌에. 예. 이걸 공짜로 봐도 되나 이거. 김혜영 씨, 형원 씨 편식하고 저 피지컬이면 괜찮아요. 편식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렇지. 편식해도 저렇게 되면 우리 엄마도 괜찮다 그랬겠죠. 8693님, 살짝 살짝 보이는 어우 나 똑같은 생각했네. 현우 씨 복근이 날 미치게 하는데 어찌 조금만 더 사랑하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야. 안 힘들었어요, 형원 씨 이 안무? 아 제가 오늘 날씨를 생각 못 하고 긴팔을 입고 와가지고. 근데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예, 예. 예. 근데 얼굴이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또 나가 춤추니까 또 되게 멋있고 그러네. 아 우리 제작진 봐. 덥다니까 벗으세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송현 첫 치 정도만. 예. 네, 송현주 씨. 아 양다일님은 노래로 고막을 녹이고 현우 형원이는 춤으로 안구를 녹이는 극강의 조합이네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히또는 또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형원이 안경 균디가 쓴 거 보고 싶어요. 왜? 이걸 왜 보고 싶은 거지? 한번 볼까요? 안 맞을까 봐 그러는 거 아닐까? 이거 비싼 겁니까? 늘어나 다시는 못 쓰겠는데. 비싼 거예요? 늘어나요? 네, 늘어나면 두 번 다시 못 쓰겠어. 뭐 괜찮은데 왜 그죠? 어 교감 선생님. 예, 귀엽지 않아요? 교장 선생님. 예, 안 써질까봐 써보라 그런 거야. 아, 지금 내 대가리를 얼마나 보는 거야 지금. 예. 야, 이건 또 뭐야? 와. 양다일 씨 가성비 바디 프로필이 화제였다고 지금. 와, 내 거. 인생 거 찍었네. 인생. 어머, 와. 뭐야? 야, 다른 분들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찍으신 건가요? 아, 다 프로 선수들이에요. 제 친한 친구들인데. 오. 와 몸이 장난 이걸... 아니야. 네, 민수. 아 김민수니. 아 그러네. 이게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 와. 자 가성비면 얼마짜리냐고 물어보네요. 요즘 6천 원에서 막 만 원이면 찍으니까. 어, 맞아 4천 원, 2천 원. 네. 어 안 싸요. 다희 씨가 장단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장점 본인이 직접 얘기해 주시죠. 네 이제. 요즘 막 바디 프로필 막 어디 예약하고 막 그러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치. 돈도 많이 든단 말이에요. 준비도 많이 하고. 근데 저는 그런 바디 프로필 문화를 되게 싫어했어요. 아 바프를. 네 왜냐면 솔직히 저희 SNS 키면 둘러보기 그거밖에 안 뜨잖아요. 어. 너무 많이 뜨잖아요. 어, 맞아.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몸이 실제 몸도 아니고. 어 맞아. 다들 포샵이고 막 이러니까. 맞아 만들어낸 몸이. 네 오. 그런 문화를 되게 싫어해서 한 번도 찍은 적이 없는데 약간 그 문화를 살짝 이렇게 좀 돌려 좀. 돌려 풍자하고자 하고 싶어서 해본 건데 장점 일단 쌉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잘 그
샵 잘 고르시면 조명도 되게 좋아서 일반 바디 프로필 샵보다 더 잘 나오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단점은? 이제 사람 없는 시간에 가야 돼요. 왜냐면 사람이 아 그렇지 옷을 벗고 네. 찍어야 되니까.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사실 한 세 번 찍었거든요. 근데 사람 많을 때 거구들이잖아요 다. 그러네. 그 좁은 데서 네 명이 거구고 위화감을 줘서 옷을 이렇게 벗고 나면 다들 놀래세요. 아까 웅성웅성 몰려있으면 네. 저기서 누구 폭행하고 있고 오해를 네. 오해를 좀 살 수가 있으니까 좀 사람이 없을 때 가셔야 된다. 아 그리고 좁은 데서 네 분이 들어가서 찍으니까 그러니까요. 살이 살짝, 좀 많이 닿을 것 같은데 살짝 기분이 좀 안 좋기도 해서 네. 돌아가 돌아가 네. 다들 너무 크니까 약간 개 중에 한 명 땀 흘리기라도 하면 더 짜증나고 아 근데 제가 감수해야 될 게 있네 네. 감수해야 될 게 있어 와 세 분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 운동하시는 분들이라 어디 부위가 제일 나는 좀 자랑하고 싶다 아, 괜찮다 이거 딱 어떻게 뭐라 해야 되지? 그래도 아니 그래도 있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어느 부위? 저요? 보기 아니 가슴 근육 아니면 뭐 운동 뭐, 많이 했던 신경 썼던 부위. 등 어디? 이 사람마다 이제 발달을 한 그 신경계가 좀 있지 달르더라고. 네. 저는 등이어가지고. 예요. 네 유튜브 콘텐츠 봤는데 진짜 사진 봤어요 두 분이? 아 예, 등 진짜 완전. 아, 네. 진짜 그러면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노래 부르시면 뒤돌아 떨어서 이렇게. 근데 제가 사실 제 콘서트에서 자주 뒤돌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등을 보여주려는 건 아니고 저는 무대에서 좀 약간 이렇게 좀 흔들적거리면서 좀 걸어다니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왜 자꾸 뒤돌아 있냐고 욕을 얼마 전에 먹어가지고 국내 최초의 등발라 등발라드 개그맨처럼 아픈 그냥 정장인데 뒤에가 다 까져있는 거지 뒤돌아서 등발라드 왜 자꾸 제 노선을 바꾸려고 재밌잖아 우리 현우는 복근이죠? 아, 네 저는 그 좀 배가 잘 빠져가지고 복근이 어이구야 아 죄송해요 제가 가린 것 같아서 아 오른쪽 지금 보이가 보고 있는 사진 등만 보이는 게 형원 씨예요? 네, 작가님 제 등 좀 내려주세요 아 진짜 좋으시다 아 이 정도면 괜찮은가 좋으시다 다일 씨 어때요 이 정도 등 아니, 너무 좋죠 네 사실 요즘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몸 좋은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너무 훌륭하시죠 형원이도 좀 등 신경계가 발달한 스타일 아~ 네. 턱걸이 몇 개 합니까? 걸이 그냥 10개? 기본적으로 10개? 네 그냥 10개 정도 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하네 아, 정자세 다일 씨 몇 개예요 턱걸이?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쉬지 않고 하면 이렇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은희 씨 세 분 다 가수인데 노래 얘기보다 근육 얘기가 너무 흥미롭고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요 아주 바람직한 얘기죠 예. 그리고 아주님께서 형원 청년 그 바지 정보 좀 줘요 아줌마가 너무 필요해요 찾다가 눈알 빠질 것 같아요 아, 청바지 정보? 왜? 제가 입고 있는 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설마 뭐 자식 사주려고 그러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홍바디 정보를 이게 오늘 스타일리스트가 가져온 건가요? 예? 아니 본인 거예요? 제 옷인데 예 본인 거예요 진짜 정보를 제 너 뭐라는 거예요? 허리가 몇이에요? 저 29, 30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29, 30이요? 와 29, 30에 뭐 아까 브랜드를 알려줘야지 프롬의 땡? 프롬네이드? 뭐 이렇게 봤는데 제가 나중에 어떻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예. 끝나고 정확한 정보 알아다가 우리 방송놈들이 저기 인별그램에다 올리겠대요. 예예예. 예, 예. 예, 어머니 됐죠? 29, 30이래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나 사람 나이 말고 처음 들어봤네. 29, 30. 예. 29, 30은 처음 들어봤네. 29, 30. 사람 나이 말고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와. 주로 아이돌들의 허리 사이즈가 다 그런가? 선우는 어때요? 저 허리 사이즈요? 저는 31. 정도 입어야. 31 정도. 네. 31세 나이로 보이고. 너는 뭐 몇? 아유. 저는 허리가 없나? 제 나이랑 비슷합니다, 제 허리. 김주환 씨가 양다일님 아까 노래 얘기보다는 운동 얘기 나오니까 눈이 커지신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하셨네요. 아 아닙니다. 기분 그렇지. 탓이에요. 저 노래 홍보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노래. 아 기분 탓입니다. 기분 네. 탓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요? 선우 씨가 사회복무원으로 근무할 때 네. 회사 뒷담화를 했다는데. 이게 어디다가 뒷담화를 한 거예요? 복무 요원들한테? 아니요. 이제 그 잠깐 중간 그 휴식 시간이 네. 한 15분 정도 있는데 그때 이제 카페에 가서 이제 주변 이제 센터들은 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정지를 하고 쉬고 있었는데 저희 센터는 이제 계속 일을 하길래 아 우리 센터는 왜 계속 일할까 이렇게 했는데 뒷테이블에 팀장님이
계셨어가지고 섬찟했겠다. 저는 그래서 절대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되겠다. 그때 한번 다짐을 또 한번 했습니다. 네.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일단 빨리 광고를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첫 번째 몬스타엑스의 유닛 현우 형원 그리고 양다일 씨 두 팀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고 뭐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일 씨. 네. 되게 또 오랜만에 컬투쇼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제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여기 몬스타엑스님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너무 아까부터 무대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얼굴이 두 분이 너무 작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네. 약간 이렇게 팀 이렇게 팀인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아니야 다일 씨도 작아요. 이렇게 점점 커지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꾸 기분이 좀 이상했지만 그래도 저도 오늘 저한테 있어서 좋은 구경은 아니지만 잘 보고 갑니다. 네. 네 사랑하며 미워하며 사랑하는 일 양다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자꾸 들어와. 왼쪽으로 저한테 붙더라고요. 자, 두 분도 인사. 네, 저도 이제 앨범 홍보하러 나와서 운동 얘기 많이 해가지고 네, 너무 재밌었고요. 오랜만에 또 컬투쇼 나와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이고 형원 씨도. 네, 저도 양다일님 너무 팬인데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다음에 한번 또 배워보고도 싶고 운동을 같이 등쪽끼리 등끼리 등끼리 나이가 근데 어떻게 되세요? 두 분? 전 31살입니다. 연생이 둘 32이에요. 네. 연생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92년생 90 아니요 네. 동생들이시구나. 조금 더 어릴 거야. 친구하고 싶어가지고 친구면 편한데 이제 동생분들이셨구나. 뭐 좋죠 뭐 형 동생으로 지내면 되지 왜. 그럼 네. 챌린지 앞으로 뭐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 어떨까요? 근데 제가 도움이 좀 되는 사람은 아니라가지고 제가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 등으로 해 그냥 다 이렇게. 자 박우희 씨 춤 맛집 현우 형원 제발 인피니트랑 챌린지 부탁드려요. 후배 가수 무서워서 대기실 밖으로도 못 나간대요. 아까 그 얘기 해줬거든요. 예. 맞아. 패키 치는 거 싫어하고 부탁을 못 한대. 혹시 만나면 한번 해줘요. 네, 이번 주에 또 음악 방송에서 만날 거예요. 네, 만나게 되면 제가 선배들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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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아무라도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세요. Thank you. 진행시켜. 에러.